레프덤. 신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냥 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제 약간 모양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네. 조금 형 어깨가 넓으시니까 사이즈도 넓게. 그리고 이제 이 언더를 이렇게 쓰는데 이제 오버그립 말고 언더그립. 자. 하나. 둘. 자,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. 열세. 열네. 자, 하나. 15. 그렇습니다. 레플다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잡았던 사이즈보다 좀 뭐 싸게 잡으면 안 돼요. 아, 살짝 옆으로 잡는구나. 기본적으로 앉았을 때 최대한 몸을 잡으면 아쉬워하죠. 팔처럼. 하나. 반동 주지 마시고 둘. 이 상태에서 여기. 그렇죠. 셋. 자, 등만. 그렇죠. 여기 부위가 움직여야 돼. 그렇죠. 아, 잘, 아, 좋아요. 야, 내가 너무 야매를 했나 보다. 등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막 긴팔 입고 하거나 반팔 입고 하면 몸을 볼 수가 없어요. 맞아. 그래서 나식은. 헬스 나시 같은 거. 지금 저도 이게 농구 나시인데. 나도 농구 나시야. 약간 좀 괜히 보이는 거. 그래, 자기 몸을 볼 수가 있어요. 농구보다는 이렇게 파이프 정도. 이렇게 파여서 저도 이렇게 파야 돼요. 이게 몸이 좋다고 있는 게 아니라. 맞아. 운동하기 편하게 돼요. 근육이 움직이는 거 같은데. 그런 걸 주고 있는데. 그래서 헬스장에 보면 그런 몸이 있는 게 멋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. 등 근육이 살아있네. 헬스의 정석은 무게가 아니라 정확한 동작과 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무게는 그 다음에 올려도 돼요. 자, 주의할 점은 반동 없이 해야 됩니다. 자, 하나, 좀 더 내리세요. 둘, 그렇죠. 원래 정석으로 하게 되면 무게를 많이 못 들어요. 야, 야, 전환기는 너무 많이 빠진다. 오. 이거 꾸준히 해가지고 저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유지가 된다. 저도 이제 목표를 삼고 있는 게 한 내년 여름 정도 그때 이제 몸을 변화하고 생각하는 지금 이제 하긴 너나 나나 뭐 지금 시작 단계니까. 시작 단계니까. 아치형으로 하시죠. 부러지면 손이 나갈 수 있어요. 키로수가 무겁게 좀 안 맞긴 한데 중요한 건 어떤 운동이든 반동이 있으면 안 돼요.
많이 안 해도 여기가 못 받치거든요. 등판이 지금 하다 보면 마지막 해야 될 운동이 이제 시티뷰 컬 키스로 당기는 거지? 네. 나는 잠깐만 혹시 그럼?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가던 범위가 좀 많이 움직이면 안 돼. 마치형의 허리 하나 더 풀어줘야 돼. 조금만 더 풀어줘야 돼. 네. 여기 꼬리예요. 여기 이 밑에 나오게 하는 거니까 그 밑에 이 라인 요거 운동하는 거. 오, 되는구나. 먹죠. 이게 이제 등에 꼬랑지입니다. 꼬랑지 여기 밑에 여기부터 이 라인 꼬랑지 요 밑에. 아까는 우리 여기 했잖아요. 지금 여기에요. 일단은 가슴관가 이제 커야 됩니다. 이게 여기네. 여기 끝까지 내 여성 내도 돼. 자, 최대한 이게 앞에서 다시 가져오기 슈 일어나서 다시 슈 생긴 거기 이거 잡히는구나. 그래야 땡겨야지. 이제 거기서 이제 쭉 밀고 나가죠. 쪼였다가 완전 다 풀어주고 그냥 쪼였다가 다 풀어주고 쪼이고 풀고 수추 이완 수 이 수 이 수 이 수 이 오케이. 자, 가동 부분이 커야 됩니다, 이거는. 네. 다리를 좀 더 펴요. 네, 그렇죠. 자. 등이 쭉 펴진다 치고 더 내빼는 거예요. 더 빼요. 자, 올리세요. 쭉. 그렇죠. 자, 셋. 어때 노조끼 어때요? 역시 모터보트가 보너스 3두 근육이 대체적으로 펌핑감이 좋네요. 자, 세개만 더. 하나 자. 자, 오케이. 가자. 깔딱끈. 가자.